근데 이제 유미 이사해야 되잖아요. 그거 가구 사러 가야 되는데. 사자. 오늘 사자, 오늘. 오늘요? 여기서 안 멀잖아. 침대랑 화장대 다 사야 되는데. 침대, 화장대, 매트리스, 이불, 베개. 오늘 사자고요? 오늘 사자. 오늘 산다고 오늘 배달 안 오잖아. 그쵸. 그러면 형이랑 둘이만 사러 가요? 하늘이 없이? 뚝딱 할까요? 뚝딱하지 뭐 그럼. 우리 둘이도 충분히 할수 있어. 그 정도 어떤 미적 감각이 있잖아. 있죠. 있잖아. 아이, 다 있는 사람끼리 다니면 되지 뭐. 가자, 사자. 여기가 우리 산대 맞지? 네. 그때 우리가 어디 있는 걸 샀더라. 엠민도 못 가이네, 엠마 사이뇨. 사이뇨, 렛마이. 나 싱글벳. 싱글벳. 싱가포르 하지? 컴, 호발라 싱가포르. 그는 라 사이뇨, 동원. 동원, 그는 맥 하이 메타. Cái này là để mà em đang sử dụng đúng không? À, cái này nó cũng một loại đó đó. Cũng loại đúng không? À. Cái này giá bao nhiêu? À, của em lúc trước là 4 triệu cái kia. Cái này mà 1m2, có 3 triệu 2. 3 triệu 2 hả? Ờ, à, cái này cũng mắc như vậy hả? Cái của 1m6 là 4 triệu. 320.000 đồng. Ừ, 320.000 đồng. Quen rồi, mua anh nhiều rồi. Dạ. Yeah. Thì anh bớt cho 200. Không, cái 이걸로 할게요. 이걸로 하자. 그래도 좋은 거 기왕 해주는 거 좋은 걸로 하는 게 낫죠 뭐. 오케이, 잼 까나디안. 잘 나오. 사이즈 괜찮네. 어? 이게 딱 좋을 것 같아. 쫀쫀한데? 이렇게 하고 이거 사줘. 이거 지금 유미가 사용. 이런 거 아니죠? 이런 거 바닥에 깔고 있지. 네. 유미가. 야, 오케이. 까만 아니야? 마이 물 먹자냐? 야, 나 저기 물 먹자, 마야. 야, 야, 야. 오케이, 까만 아니. 오케이, 까만. 오케이, 그럼 매트리스는 끝. 끝. 오케이, 5분 컷. 그럼 그러면 이제 1.2m에 맞는 침대 틀. 맞아. 침대 밑에 거하고. 화장대. 화장대. 그다음에 이불 커버. 그거 다 저쪽 가면 한 군데 다 팔잖아. 가볼까요? 가보자. 형, 어차피 사는 거 좋은 걸로 다 사주자. 아니 이왕 사주는 거 제일 좋은 걸로 사서 제일 좋은 걸로 저 고가 제일 좋은 거? 어 형 거보다 더 좋은 거 사세요? 그건 안 되고 그건 바꿔야 될 수도 있으니까 한 고가? 우리 정도 우리 쓰는 거나 우리 쓰는 거 이상급을 사줘 편하게 쉬라고 제일 비싼 거 사줘 근데 안 되겠다 제일 비싼 한 두 번째 비싼 거 사줘 두 번째 어디까지 가요? 침대 여기 침대 있잖아요 이게 단가 본데? 네 여기 많잖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 2층 침대도 있네 어 봤어 들어오면서 침대가 뭐 없는데 여기? 그러니까 종류가 없네 너무 없는데? 그럼 형 여기서 침대는 일단 제하고 필요한 것만 먼저 사죠 화장대 아 그거 같이 세트로 사야지 바로 딴 데로 이동하죠 바로 시간 가자. 낭비할 거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주차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렸네 침대부터 봐요? 응 침대부터 보죠 형 어? 이런 식으로 사무실 만들면 되게 멋있겠다 건물이 엄청 큰 건물이잖아요. 싱글. 이게 슈퍼 싱글이야. 퀸인가? 이거는 퀸인 것 같은데. 형. 어? 싱글 베드가 없네요. 아니 슈퍼 싱글밖에 없어. 어떻게 하지? 매트리스를 미리 사놨는데. 순서를 잘못 정했구나. 나무 잘라. 나무 잘라. 만들어. 어떻게 하지? 어디서 사지? 형 일단 화장대. 이거 160짜리예요? 응, 저기 사이즈 나와있을 것 같은데 맞네 160이네 자전거 의자가 있냐? 그렇네 어? 요거
사이즈도 조그맣고 좋네. 딱 거울만 하나 사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좋네. 예쁘지? 응. 그래서 침대도 그냥 하얀 틀로 사면 될 것 같은데? 응. 어? 의자. 의자도 뭐 흰색으로? 저기 의자 많던데요? 12만. 의자는 좀 불편해 되지 않나? 엠, 좀 못 갈라야 돼. 못 갈라야. nhưng mà nếu mà hôm nay em mua thì sáng mai cô giao được không? Dạ, thì ngày mai tụi em mới giao được. Ok, dạ. Ok, cho anh một cái này. Dạ. Đây. Ô, 이제 이거 좋다. 오, 좋은데? 편한데요? 뭐 이거 나와봐. 아, 네, 나와봐야 돼. 저 못 앉아. 왜요? 아, 저기 못 앉는다고. 괜찮다. 요 의자랑 같이 세트로 사주면 돼. 엠, 저한테 뭐 가나요? 그럼 이불? 어, 이불하고 베개. 베개. 형, 어떻게 해야 돼? 이불도 지금 없는데 이거 슈퍼 싱글로 사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방이 너무 작아서 퀸 사이즈는 안 맞아요. 들어가면 다른 걸 넣을 데가 없어. 그렇죠. 그러면 형, 슈퍼 싱글 한 90cm밖에 안 될 걸 있죠. 이렇게 하죠. 침대를 지금 슈퍼 싱글을 그걸로 하고 거기 가서 90짜리로 다시 사는 거예요. 매트리스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하자. 위에서 한번 다시 보고 고르자. 예. 어, 이게 나을 거야? 아니면 이게 틀 있는 게 나을까? 이걸로 사자. 이걸로. 이게 공주 갖고 좋을 것 같아. 저거는 조금 애기 침대 같아. 용도는 좋지만. 짠 뭐 까이 기억나냐? 어? 깨우라 được hả? Dạ đúng rồi, kéo ra được là 1m6. 오, 거, 거. 그러면 형 1.2가 맞네. 아, 이거 더 크게 할 수 있다고? 어. 어, 내가 깨우라 được 1m 사이즈 맞음. 야 được. 오케이. 요거다. 이거네. 아. 이거네. 그러면 매트리스 바꾸러 갈 필요 없네. 응.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불 커버만 사면 끝이네요. 응. 하마터면 형 저기 다시 돌아가서 매트리스 사이즈 바꿀 뻔했네. 좀 복잡하게 꼬일 뻔했어. 어. 형 이거는 회색으로 할까 흰색으로 할까요? 회색. 회색? 오케이. 그럼 이거. 그럼 이거다. 회색에. 회색에 이불은 흰색? 나는 흰색 이불을 좋아하긴 하는데. 회색에 회색? 내가 회색에 회색 깔아보니까 내가 이불을 덮고 있는 건지 침대 시트를 덮고 있는 건지 잘 모를 때가 있더라고. 형 이불 이거 좋네. 사이즈 될 것 같은데? 이불 이거 하면 되겠다. 커버가 있어야 되잖아. 이불 커버요? 응. 여기 이불 커버가 있나? 아, 이불은 사야 되는 건 맞는데 커버가 없으니까 또 허겁하네. 시간은 한정적이고. 이거? 네, 여기가 커버래요. 이걸로 해주자. 뭐요? 아, 저거 저 엘사 엘사. 이것도 나쁘지 않고. 별로야? 테이블 거 아니야? 형 그런 방법이 있어요. 일단 침대 커버만 사고 어차피 내일 당장 이사 올 거 아니니까 베개랑 이불은 일단 흰색 그 자체로 하는 게 일단 이쁠 것 같아요. 나중에 사주면 되지. 자기가 원하는 색깔로 사주면 네. 되니까 그렇게 하자. 또 자기 취향이 우리는 핑크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취향은 뭐 블랙일 수도 있잖아. 오케이. 좋았다. 합리화. 이거 침대 옆에 깔아주면 이쁠 것 같은데? 그냥? 네. 데코로? 네. 거울은 이걸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냥 흰색 거울 사주면 될 것 같은데? 네, 이걸로. 그냥 기댈 수 있는 건가? 네, 예, 예, 기대는 거야. 좀 까이나요? 응. 크리스마스도 오니까. 화장대 앞에, 맞지? 얘네는 불 들어오거든? 연결해서 탁 켜놓으면? 이건 바닥에 내려놔도 되고. 불 들어와요? 어허. 이 귀엽다. 얘는 이렇게 걸어놓는 건가? 그렇게 할 수도 있나 보네요. 근데 놔둬도 예쁠 것 같은데? 네. 크리스마스도 오니까 이걸로 한 개 할까? 응. 짠 뭐 까나디? 예. 여기까지만 사놓고 넣어 놓은 다음에 필요한 게 있으면 추가적으로 사주든지 하자. 껌껌을 네, 하마니? 예. 똥 là 11,137,000. 총 다 해서 1,110몇만 동. 그 매트리스까지 하면 한 70, 한 5만 원 정도 되겠네. 한 70몇만 원 되겠네. 70몇만 원 되겠네. 응.
Cái này anh trả trước giùm em 6.137.000 nha. Ngày mai bên em thu thêm okay. 5 triệu. Khoe, 우리 돈 다 썼는데? 벌써 우리 없어요? 어. 다 썼다고요? 어. 미안한데 다시. 뭐 환전해 놓으면 그냥 다 쓰기 바빠. 돈이 그냥 축축 나가. 이불 커버하고 뭐 좀 더 사야 되잖아, 조금은. 뭐 이것저것 하면 한 80만 원 그냥 넘겠는데? 90만 원 그냥 나올 것 같아. 고야, 우리 이미 방 꾸며주다가 돈 다 썼어. 내일부터 쌀국수. 그렇게 비싼 거 먹으려고? 라면 끓여라. 형, 쌀국수 드실까요, 오늘부터? 오늘부터 먹방 찍을 때 만 원 이상 하지 않으면 안 돼.